내가 어머님한테 당신 혹시 딴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. 아, 왜? 그런 꿈을 좀 꿨어요. 꿈은 반대라는 거 몰라? 아무 꿈이면 잊어버렸을 텐데 지금도 선명해. 어떻게 해줄까? 당신 꿈 맞도록 내가 일 벌여? 아니면 됐어. 괜히 긁을 게 없으니까 꿈꾼 거 가지고. 미영이 짝이나 좀 알아봐요. 지가 어제 한 얘기가 있으니까 맞춤한 신랑감 찾아서 되면은 싫다고 안 하겠지. 우리 강에서 하던 어떨까? 몇 살이요? 30살. 나인 괜찮네. 직업이랑 다 괜찮은데요. 그 아버지 닮아서 키가 좀 작대요. 얼마래요? 170이 좀 안 되는 모양이야. 아이고, 한국 남자는 작아야 명인이란 얘기가 있어. 아빠는 헌칠해도 모든 면에서 훌륭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작아서 싫다 이거야? 오늘 주행자 원장님 가족 모임으로 호텔 오셨더라고. 근데 그 아들 내가 아는 사람인 거 있지? 어떻게? 이름까지 몰랐는데 얼마 전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났거든. 몇 마디 얘기하다가 그날 밥 같이 먹고. 그래? 인물이랑 진짜 그렇게 혼하디? 근데 청운이가 왜 마다 있는지 알겠어. 뭔데? 여자한테 잘할 줄을 몰라. 그건 네 아버지도 그렇잖아. 그거는 괜찮아. 바람둥이나 여자 녹이지.